지난 봄 조선시대 최고의 민간 정원으로 평가받는 담양소세원이 엉터리 보수공사로 훼손됐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후 문화재청과 담양군은 소세원 보수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다시 고증을 통해 복원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해드렸는데요. 공사가 진행될수록 복원은커녕 원형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고증을 하지 않은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서도 무시된 걸로 드러났는데요. 보도 이후 7개월,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세원에 다시 가봤습니다. 최근 복원이 끝난 소세원의 석축. 전북 남원에서 싼값에 들여왔던 석축의 돌들도 소세원 주변 돌들로 모두 교체돼 견고하게 쌓여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됐던 돌을 반듯하게 정렬하는 바른층 쌓기 대신 처음 모습대로 크기가 제각각인 돌을 흐트러지게 쌓는 이른바 허튼층 쌓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담장도 전통 방식으로 다시 축조됐습니다. 생석회를 대거 사용해 흰빛이 돌던 담장은 흙으로 마감해 보시는 것처럼 붉은빛이 돌고 있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원형과 가깝게 복원됐다는 평가입니다. 6번의 자문은 그간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보수 상황으로 보아서 사실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원래 소세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연, 계곡, 숲, 그 원 모습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문화재청은 엉터리 보수 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고증 작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그 소세원 보수 사업을 그 개그로 해갖고요. 큰 전환점을 삼아갖고 지금까지는 회의하고 그냥 자문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보수정비하는 동안은 좀 그 기술지도 자문 저기 횟수를 좀 늘려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원 작업이 마무리된 소세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개방될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